보시는 바와 같이 간이산에서 산풍고로 변한 이 괴의 모습을 보고 이제 2022년도 전반적으로 크게 약 6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개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경제활동, 결국 이제 재물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금전에 대한 상황들, 금전 기회. 이제 첫 번째 항상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작은 규모, 아주 작은 사업에서 시작하시는 상황들. 간판 자체를 이제 막 달고 골목 끝에서 장사를 시작을 하시거나 저처럼 온라인 사업, 1인 기업, 또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소규모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요. 이득이 있고 소득이 있고 올라갑니다. 매출이 증대되고. 칼국수 가게를 하나 내셨다거나 만두 가게를 자잘한 걸 내셨어요. 2022년도에. 지금 2022년도 여러분들 나이가 그래도 그렇죠. 나이대 자체가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나이대고, 그죠? 올해 생각을 했을 때. 이 이득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확장을 한다거나, 무리한 욕심을 부리게 되시면은 어려워요. 하나 더 내볼까? 가게를 이미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볼까? 요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작은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미 뭐큰 사업을 벌였다거나, 아버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어떤 사업을 가지고 내가 더 외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키워볼까? 이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띠별 흐름으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관심 높으신 이동운. 이 이동에는 이사도 있고, 이직도 있고, 이사 안에 문서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부동산하고 묶여있죠. 사기성을 가지고 있는 지인의 접근이 있습니다. 이게 문서운에서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좋은 회사를 소개를 시켜주겠다 해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게나, 또, 회사 창업 관련해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하긴 한데 믿지 말고 의심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중하게 생길 수 있고 특히 뭐 아파트 이사, 주택 이사, 상가 이사 그리고 이제 팔아야 되니까 내가 판매하고 사들이는 매매. 요것도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급한 거 아니면 미루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서류 오가는 것은 이번 2022년도에 상당히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쉬고 계시고 또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고 이런 상황이 당연히 계실 수 있어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한 해입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는 노력 없이 운만 가지고 합격운을 점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 재직 중인 분들, 이분들은 이동하지 마시고 이직하지 마시고 현재를 지키세요. 현재를 지키는 게 현명합니다. 자, 이번에 또 승진. 이것도 이제 관심이 높으실 텐데, 이거는 이제 개인운은 아니니까 꼭 참고하세요. 아, 승진 안 된다 했는데 승진됐어요. 승진 된다고 했는데 승진 안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띠별 전체 흐름이에요. 띠별 전체 흐름. 승진도 역시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경쟁자에게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하시다가.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지금 배우자를 찾고 있어요. 결혼.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어요. 솔로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 별거 중인데 잘될수 있을까요? 일찍 결혼하신 분들. 이런 상황도 또 있으실 거예요. 새롭게 짝을 만나서 결혼하시는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이번 2022년도에 조금 힘이 많이 붙입니다. 결혼 자체가 성사가 잘안 되고 지연이 되고 보류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결혼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좀 늦어져요. 이거 이제 이야기가 틀어질까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늦어지지만 결국 결혼은 됩니다. 결혼은 성사가 되고요. 그리고 뭐 연애나 부부운이나 이런 것들은 금술이 괜찮아요. 원만하고 금술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금 얘기가 안 나온 게 건강운이 안 났어요. 건강은 돈이 좀 나가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또 어떤 병원비 이런 것도 지출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골골골골 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소송, 여러분들 이제 법적인 소송 가실 수 있잖아요. 사고라던가 사고 아니면 어떤 그렇죠. 사고 뿐만 아니라 뭐 대리관계, 고소고발, 경찰서 가시거나 한두 번 정도는 뭐 자동차 운영하시더라도 그런 당연한 운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소송을 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소송을 걸거나. 이거 좀 길어집니다. 민사상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놔둬 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 이띠 자체, 이 94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단 소송이 빨리빨리 끝나는 소송은 없고 거의 길어지고 돈도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결과 자체는 결국 이겨요. 이기는 쪽이 좀더 많습니다. 마지막. 좀 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휴식. 또 이제 장거리나 장기간 여행 가고 싶다. 병가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휴직계를 아예 낸다거나 장기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휴가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무마가 되거나 본인이 다음 단계로 점프를 하시기 위해서 좀 장기간 쉬시는 거, 장거리로 가시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무마될 수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을 이제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이렇게 디테일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흐름을 잠깐 봤고요. 이제 12달의 흐름을 주역을 기초로 한 타로 카드가 또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걸 가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 자, 이제 1994년에 태어나신 갑술년 개띠생 분들의 미리 보는 2022년 이민년 신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도 공지드리긴 했지만, 혹시라도 너무 개인적인 상황이 현재 힘드시거나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될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시청을 자제 부탁드리고요. 점사의 결과를 담백하게 준비하는 자세로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저희가 미리 알고 대비하자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좋은 점사가 나오면 더 좋고, 또 걱정하시는 점사가 나오더라도, 아, 그냥 요런 점일 뿐이구나. 그냥 띠잖아요. 띠별 흐름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살아가시는 환경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점을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삶의 철학이기도 한 주역의 강한 힘을 빌려서 2022년 내년에 어떤 지혜를 줄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현재 던졌고요. 그대로 가져올게요. 산이 나왔고요. 산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깨끗한 종이를 지금 준비해 왔고, 이렇게 산, 두 번째, 윗산은 그대로 멈춰 있고, 이렇게 아래는 바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걸 이제 첫 개는 간이산이라고 해서 산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모양새고요. 이제 상반기 운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변했죠. 위에는 산이 그대로 있고 아래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이산에서 산봉고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 듣기 쉬운 단어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2장의 타로 카드를 양력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펼쳐보겠습니다. 사주 명리로 풀건 아니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12장 그냥 뽑을게요. 자, 이제 다 뽑았고요. 카메라 각도에 맞춰서 뒤집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간단하게. 순서대로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달입니다. 천풍구라고 하는 괘가 나왔는데, 천은 그 하늘천이고요. 그리고 이제 풍은 바람이 올라 들어온다는 뜻인데, 바람은 운 쪽으로 아주 강한 기운이 올라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1월달은, 양력 1월달은 기존에 하시던 상황에 계속 묶여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서두르지 말고 내가 바라던 것을 이 구의 의미대로 결국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좋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1월달에. 어떤 이동을 위한 기회일 수도 있고, 또 밖에 이제 창업을 위한 기회일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었던 장소로 갈수 있는, 드디어 어떤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해외로 가고 싶었던 분들, 이 전년도 해에 막히는 상황들이 좀 많았다 그러면 1월 달에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만난다는 이 뜻은 어두워지는 상황이 있더라 하더라도 다시 밝은 미래를 볼수 있는 행동이고, 금전이 내가 필요한 만큼 들어오는 상황이죠. 생각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변수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굉장히 강한 변수이고, 어떤 면접의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참을 수 있게 기다리시고, 그것이 상반기가 되든 중반기가 되든 하반기가 되든, 제가 봤을 때는 이 괘를 뽑았을 때, 이 괘에 생긴 모양대로 아마도 1월 거의 하순이 되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2년도 기운이 명리적으로 진짜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띠가 바뀌는 달인 입춘이 들어오는 2월 달을 보겠습니다. 이게는 수천수라고 해서 아래에는 하늘이고 위에는 지금 막히는 물이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생활 자체는 여유롭고요. 2월 달에 금전이 지금 마련이 안 돼서 뭐 대출이 막힌다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없으시고, 각자의 그런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건강도 좋고, 또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 좋은데 새로운 사람들과의 거래가 막힌다거나 대화가 잘안 통한다거나 직장에 있는 상사랑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마음 고생을 조금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용히 자신의 위치에서 포지션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향한 비난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한 비난인데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상사의 무신경, 상사의 관심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상처입을 수가 있고, 네, 그렇게 자잘한 것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고, 1월 달은 어떤 기회가 들어오지만 그것을 이제 잡아챌 수 있는 뒷심이 부족한 분들은 2월 달에도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놓일 수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흐름은 1월에 일단 작은 기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2월에는 조금 더 전진을 위한 힘을 모으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실망하지 말으셨으면 좋은 게 상반기에 이렇게 기회가 또 들어왔어요. 이게 양력 3월 달이고 화지진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 그땅 위에 나의 태양이 점점 솟아오르고, 그래서 운적으로는 이제 좀더한발 나서는 상황입니다. 매출도 증진이 되고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혼자만의 1인 기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1, 2월 달에는 좀 부진을 했었는데 이 3월 달에는 드디어 앞으로 전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가게를 하나 더 내가 낸다거나 이런 이제 확장의 기회가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확장이라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직장인으로서 지금 본인의 포지션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보직 이동을 한다거나 현재 있는 지사의 업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좀 옮기고 싶어요. 그런 것도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변화 변동운이 이번 3월 달에 마련이 된다는 거죠. 결국 발전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큰 특징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나만의 노력만으로 움직이는 3월 달이 아니에요. 그 직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 변동, 확장을 한다거나, 연장자의 리드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풍부한 사람들이 끌어줍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직사회에 계신 분들,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여러분들 승진운도 3월 달에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주사위에서는 승진운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운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쟁취하는가, 그 이제 노력한 자에게 결국 왕관이 가겠죠. 승진은 3월달에 강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시게 될 거고, 대인관계에서 커리어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이성인연도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4월달 보겠습니다. 4월달은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위에 괴가 땅이고 아래 괴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와서, 결국은 이것도 방금 그 괴처럼 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올라가느냐. 노력한 만큼의 보상, 혜택, 복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미미했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이 3, 4월 달, 특히 4월 달에는 새로운 계약을 따내거나, 새로운 영업권을 따내거나,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거나, 이런 이제 스타트 상황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매출도 올라가고, 3월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또 맺으신 분들이라면 그 사이도 점점 더 진해지고 돈독해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근접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5월달이 박빙의 승부가 되는데, 이제 1, 2, 3, 4, 5월달. 5월달은 행사가 많은 달이에요. 이건 이제 지수사라고 하는 괘가 나왔거든요. 지는 땅, 그리고 수는 이제 막히는 물인데, 경쟁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일 수 있어요. 이 5월달에 어떤 평가가 또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거나 각자의 상황이 있으실 텐데, 본인만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팀장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그 커뮤니티의 수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월달에는 함부로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내 사람들과 단단하게 결속을 하셔야 유리하시고, 그래야
이득이 생기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뺏기지 않아요.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5월달에는. 스트레스는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는 좋은 사람을 찾는 눈이라든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이제 다운이 되죠. 나 혼자서만 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달에는 좀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한번 좀 챙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6월달은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데 이제 산수몽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거의 나만한 그 태양을 지금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상황이죠. 이 산수몽은 꿈꾸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더 배우고 덤벼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좀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괴의 뜻입니다. 나는 아직 어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계획을 점점 잘 세우셔야 되고 이제 이 1년 중에서 거의 절반을 달려오셨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가 매출이 잘안 된다거나, 이동이 잘안 된다거나, 팔아야 되는 집인데 매매가 잘안 되신다거나, 이건 이제 목표로 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입사가 잘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지금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시 처음부터 점검을 하셔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확실한 결과는 좀 떨어지는 달이죠. 그래도 이래저래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6월에는 본인의 부족한 점을 많이 깨닫고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결핍된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보충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배우시게 되는 달이 될 겁니다. 이제 상반기는 끝났고 7월달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이 7월에는 진이래라고 하는 괴가 하나 나는데 7월은 보통 직장인 입장에서 휴가가 많이 가는 휴가철이기도 하고, 천둥번개가 두개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는 것이 나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놀라는, 한꺼번에 모두 본인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뭔가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될수 있어요. 6월달에 애매한 것과는 좀 다른 게, 일은 일대로 벌여놓은 거예요. 대출도 많이 벌어놓고, 근데 실제로 나한테 떨어지는 지금 나가야 되는 고정비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 언제 막지? 이거 어떻게 하지? 갈팡질팡할 수 있고 본인답지 않은 자세를, 포지션을 잡지 못해서 조언을 구하러 다녀야 될수 있어요. 또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본적인 거를 다 못해서 막 멘붕 상태, 멘탈을 지금 거의 잃어버릴 수 있는 놀랄 만한 일들이라는 게 금전 관련해서도 있고. 회사 이직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새로 가야 되는 회사에 입사가 취소가 돼서 기존 회사는 또 퇴사 준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중에 붕 떠버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도저도 아닌 상태. 그러니까 돈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는 사람이 잠수를 탔다거나 들어와야 되는 돈이 단번에 안 들어오는 상황도 이 괴에 또 해당이 되는 얘기거든요. 신중하셔야 되고 7월 달에는 뭐든지 서두르지 마세요. 초조해질 수가 있고 무조건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계획대로 잘안될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이제 8월 달 보겠습니다. 뇌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단연간의 수험 생활을 계속 이어서 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직장 생활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더 뒷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천둥번개 아래에 지금 땅이 있고, 땅에서 이제 이걸 뚫고 나와서 어마어마한 기운이 올라오는 모양새인데, 역시 8월달에 서두르시면 안 되고요. 작은 일은 이제 시작을 하셔도 돼요. 작은 일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이제 창업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는 것도 8월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감을 좀더 가지셔야 되고 열정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좀 많이 지쳤다. 지금 회사를 떠나고 싶다. 지금 사업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접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에게 이성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건강 좀 챙기셔야 됩니다. 드시는 거 조심하시고, 여름이니까요. 이제 가을로 넘어오긴 했는데, 8월은 입추기 때문에, 이 8월 달에는, 8월달부터는 여러분들 드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가을에서는 두 번째 달이고, 여러분들께는 이제 긴팔을 입고 다니는 9월달 눈을 보겠습니다. 이거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이게 산풍고라고 하는 괴예요. 윗괴가 산이고요. 잠깐 이제 머뭇하는 거죠. 그리고 아랫괴는 풍입니다.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차 하고 내가 놓치는 것이 있어서 알고 배우셔야 되고 개선을 하셔야 돼요. 이번 달에는. 분명히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만한 말을, 치명적인 말을 했거나 또 현재 막 펑펑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마음대로 써서 이번 달 뭐가 막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뭐 자동차 관련이라던가 목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너무 펑펑 썼어요. 전달까지 휴가비라던가. 그래서 이제 정작 현금이 부족해서 쩔쩔맬 수가 있고 또 계속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결국은 병원을 가야지라고 미뤄뒀던 병적인 질환이 있는데 그리고 커진 거죠. 일이 커져가지고 큰 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으시겠지만, 변화, 변동, 내가 무시하고 계속 외면하고 있었던 것들이 큰일이 돼서 들어와요. 미혼 남녀분들 중에서 이별이 이제 깔끔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별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헤어진 연인의 문자나 메시지 같은 것도 나쁜 사람이란 소리를 듣기 싫어서 계속 받아주고, 만나달라 그러면 나가주고, 마음은 없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태도를 어정쩡하게 하셨던 분들은, 이 9월 달에도 그 사람으로부터 큰 대가성, 상처를 받거나, 보복에 가까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심하면, 원망을 듣지 않도록 태도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10월 달도 보겠습니다. 돈 갚으셔야 되는 분들도 태도 분명하게 하시고, 되도록 빨리 신뢰 회복하시는 게 좋고요. 그 9월 달의 일에 이어서 가을의 마지막 달인 10월 달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일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해가 나쁜 해는 아닌데 가을에 이렇게 고비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대비하시고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괴의 이름은 지화명이라고 합니다. 땅 밑으로 태양이 지는 부분이고 나의 운 자체가 잠시 소강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는 이 10월 달에는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시고 사람들과의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진짜 자기 주변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세요. 비밀이 많아지고 본인은 잘못한 일이 많아지니까 또 숨겨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성관계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일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몰래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힘을 기를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달을 잘, 이 9월달, 10월달을 잘 준비하시는 분들은 곧 이제 겨울 마지막이나 그 다음 끝날 때또 짠! 하고 운적인 회복,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제 겨울이 들어오는 11월 달 보겠습니다. 뇌수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요건 이제 이게 안 좋았던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두 달의 고비가 끝나고 눈 녹듯이 사르르르 풀리는 달이 돌아왔습니다. 뇌는 천둥번개이고 이제 수는 물을 뜻하는데요. 어려움을 뜻하거든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녹아버려요. 그래서 해가 이제 녹는다, 없어진다, 풀린다 이런 뜻이 있는데 11월은 초, 중, 그리고 하반기로 나눠서 봤을 때 굉장히 바빠지실 것이고 기회가 또 많이 들어오고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회사를 이제 전 회사에서 어떤 9월달, 10월달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하시고 11월 땐 드디어 나한테 맞는 곳을 구해서 업종을 바꾸시거나 직장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뭔가 이제 계약이 결렬이 됐던 분들, 성사가 안 됐던 분들, 이런 분들도 큰 건이 이제 몇건 성사돼서 명예, 신뢰,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이 확 회복이 되는 거죠. 자잘한 노력들이 모여서 11월에 결실을 보시는 거고, 시험을 계속 상반기, 하반기 준비하셨던 분들, 11월 달에 시험은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좋고요. 건강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월 보겠습니다. 12월은 밑에 것이 지금 양이고 모두 음이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이걸 지뢰복이라고 합니다. 윗개가 땅이고 아랫개가 천둥번개가 지금 올라와서 땅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아주 희망적인 괴고요. 부메랑처럼 운이 내게 돌아왔어요. 리턴이 됐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들이 많아지고 여자들은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게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가게를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 장사 이것도 매출의 활력이 12월에 있습니다. 반짝 활력이 아니고 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운이고요.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존감도 다시 회복이 되시고 주변에 명예가 실추되셨던 분들 이분들도 명예가 회복이 되고 오해가 풀리고 그게 12월 달에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내시고 2022년도 멋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이런 사소한 운세 해석이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